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길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부평 심청병원도 나오고요. 도보 10분 거리에 부평역까지도 걸어가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근린 생활시설이랑 상업 인프라도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지금 보시면 주변으로 이렇게 조용한 빌라 단지도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앞쪽으로는 대단지 아파트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보실 현장은 여기인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촬영을 나왔었는데 지금 가격이 정말 많이 할인됐다고 해서 제가 재촬영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제 옥상 방수랑 샤시 바닥 배관도 모두 교체를 완료한 상태고요. 안쪽으로는 굉장히 수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현장인데요. 이제 자세한 건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위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는 3층 중 3층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방 3개, 화장실이 1개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특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수리가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왼쪽으로 방 2개, 앞쪽으로 욕실과 그리고 방 1개가 위치되어 있고요. 지금 오른편으로는 이렇게 주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전용이 12평인데도 불구하고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전실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왼쪽으로 키 높이 1단장 신발장이 위치되어 있는데요. 안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깊게 되어 있어서 신발 수납하시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들도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왼쪽 방으로 첫 번째 방 위치되어 있는데요. 쪽으로 굉장히 크게 창문이 이제 위치되어 있고요. 도배장판 굉장히 깔끔하게 잘 수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창문이 이제 크게 되어 있는데 옆으로 지금 건물이 있긴 하지만 층간 사이가 굉장히 넉넉해서 답답함은 없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방에는 보시면 이렇게 붙박이장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이제 수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주방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제 마저 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은 방향으로 위치되어 있는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 보시면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요. 앞쪽으로도 보시면 굉장히 크게 창문이 위치되어 있는데요. 이쪽도 방금 전 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층간 사이 굉장히 넉넉하고요. 이제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조금 나와 있어서 비 오는 날에도 창문 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뒤쪽에서 멀리 한번 제 방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사이즈가 넓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보시면 이쪽으로도 전혀 막힘이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쪽으로 굉장히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방 3개 다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실 한번 살펴볼게요.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타일이랑 전부 다 공사가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안쪽으로는 지금 수전이 빠져 있어서 이 집에서는 세탁기를 이 안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배수구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샤워기랑 전부 다 잘 되어 있고요. 세탁기 놓고도 공간이 넓어서 사용하실 때 불편함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일자형 주방 모습인데요. 상하부장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수리가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대형 싱크볼과 3구 가스쿡탑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옆으로 지금 크게 창문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창문이 있어서 집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집 뒤쪽으로는 이렇게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뭐 이렇게 짐들이나 이런 거 보관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이제 금매급으로 가격이 이제 할인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재촬영을 나온 현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1개 있는 특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옥상 방수도 완료하였고요. 샤시랑 바닥 배관 전부 다 교체된 현장이었습니다. 여기는 1호선 부평역까지 도보 10분 거리로 가실 수 있는 현장인데요. 부평 SK뷰 아파트 뒤에 있는 조용한 주택단지고요. 힘찬병원 근처라서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랑 상업시설도 이용 가능한 현장입니다. 학교는 북의 서초, 부흥초, 부흥고, 북예고등학교 있으니까 이 정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왼쪽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안녕! Thank you.